달에게 내린 판결. 어느 마을에 아주 사나운 닭이 한 마리 있었어. 사나운 닭은 이웃 농장 안으로 들어가 괜히 가축들을 쪼며 괴롭히곤 했지.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닭을 쫓아내야 한다고 했지만 닭의 주인은 오히려 당당했어. 우리 닭이 그랬다는 증거가 있나요? 사나운 닭 때문에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은 참다 못해 재판관에게 쫓아가 닭을 처형해야 한다고 했지. 저 사나운 닭 때문에 마을 가축들이 멀쩡할 날이 없어요. 맞아요. 저 닭을 마을에서 쫓아내든지 처형을 해야 해요. 마을 사람들의 주장에 재판관이 물었어. 저 닭이 가축을 해치는 것을 정확히 보았나요? 본 것은 아니지만 저 닭이 한 짓이 틀림없어요. 마을 사람들의 불만에도 재판관은 아무런 판결도 내리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아기가 닭에게 쪼여 그만 죽고 말았어.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이 재판관에게 바로 달려가 말했지. 저 사나운 닭이 아기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 두 눈으로 제가 똑똑히 보았답니다. 재판관은 그제야 닭을 처형한다는 판결을 내렸단다. 닭은 모두 사나울까? 닭은 꽝과에 속하는 새야. 낙이나 개처럼 사람과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온 가축이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양 가득한 달걀과 고기를 제공해온 아주 중요한 가축이기도 해. 닭은 종류에 따라 생김새도 제각각이고 기르는 목적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기도 해. 주로 달걀을 얻기 위해 기르는 닭,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닭, 달걀과 고기를 모두 얻기 위해 기르는 닭이 있는가 하면 닭 싸움에 이용하기 위한 싸움 닭으로 기르는 닭도 있어. 또 어떤 닭은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하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달걀과 고기를 얻기 위해 길러왔던 재래 닭을 토종닭이라고 해. 일반적으로 닭은 곡식과 동물성 먹이를 모두 먹고 살기 때문에 먹이를 쪼아먹기 좋게 부리가 크고 단단해. 그런데 토종닭은 워낙 활동적인 데다가 성질도 사납고 공격적인 편이라서 토종닭을 집 마당에 풀어두고 키우던 옛날에는 자기보다 몸집이 큰 개에게 달려들기도 하고 괜히 어린아이를 크고 단단한 부리로 쪼기도 했지. 토종닭 암컷의 경우에는 특히 알을 품는 기간 동안에 사납고 공격적이야. 새들의 왕이라 불리는 맹금류인 매도 토종닭 수컷들이 있으면
함부로 힘이 약한 병아리나 암탉을 공격하기는 힘들 거야. 하지만 품종이 개량된 요즘의 닭들은 이야기에 등장한 닭처럼 이유 없이 마구잡이로 사람을 공격하거나 자기보다 몸집이 큰 동물을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어. 특히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닭은 대부분 성질이 온순한 편이란다.